Hi, sweetie. Hi, honey.저는 정호석 병장님과 같이 조교로서 군복무를 했던 후임입니다. 더운 여름날 제가 첫 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. 여기서 기수가 뭐죠? 아, 이제 조교는 사실 기수를 받는 훈련병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한 기수가 되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그 기수별로 공방기가 있고 또 기수가 있고, 그러니까 아, 할때 하고 쉴때 쉬는 약간 그런 그쵸, 그쵸. 보직이죠. 네. 정말 힘든 아, 우선 조교를 뭐또 좀 네. 쉽진 않죠. 아, 어렵죠. 네. 네. 아니, 뭔가 조교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 되게 잘 어울린 거 알아요? 아, 그래요? 아니, 뭔가 조교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... Meanwhile, Oh my fucking God! 아니, 뭔가 조교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... 그러니까 뭔가 그 조교라는 그 타이틀은 뭔가 이렇게 되게 근엄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뭔가 제이홉 씨의 뭔가 이렇게 그 해맑은 웃음과 함께 그 조교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 You are my honey bun sugar plum pumpkin pumpkin You are my sweetie pie 저도 사실 잘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재밌더라고요. 약간 그춤 대장으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또 엄격하잖아요. 아, 또 그렇죠.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. 그 조교로서의 본인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되십니까? 뭔가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거를 도움을 주고 가르쳐 주고 네. 그리고 지도해 주고 훈육해 주고 그건 네. 그 친구들이 정말 올바른 멋진 군인이 될수 있게끔 그쵸. 첫 단추를 끼워주는 네.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뜻깊고 뭔가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네.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다 표현이 되고 뭔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저기가 또 먼저 일어나고 늦게 아, 잤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, 저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, 보통 네. 피하는 보직 중에 하나이거든요. 또 성실하니까, 아, 네, 또 그런 과찬이죠. 것들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중앙은 좀 비워주셔야 됩니다. 중앙은. 나는 그늘 순수함이 너무 좋았어. 그러니까 스마일 호야 형들이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? 너무 근데 이뻤어. 지금도 웃을 땐 그게 지금도 이뻐. 맨날 웃 둘, 셋, 오픈!
아, 역시 나는 안 봐. 나 ISTP로 바뀌었어. 야, 나 INTP인데? 나 INTP. 너는 야, N이랑 S가 바뀌었어. 형, 근데 저는 항상 신기했던 게 끝에 두 개는 절대 안 바뀌거든요. 나도. 근데 중간은 맨날 바뀌어. 근데 원래 그 정도가 좀 덜한 거는 바뀌기도 해요. 나는 이거 진짜 맨날 바뀌어. 어? 뒤에 세 개 다 바뀌었어. 아, 진짜 나도 많이 바뀌었어. 나는 자기 가치관에 따라 네, 어, 그 콘서트를 성공. 나는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겠어. 아 진짜로? 미생들이 그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. 아, 그래? 어 진짜 그냥 하고 뭐 아우 진짜 음악 너무 잘 들었다 뭐. 진이 빠지면 나한테 진이 없으면 안 돼요.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좀 컨셉이 아 진짜 아니 네. 아, 컨셉이라뇨 컨셉 아닙니까? 가끔 이, 컨셉 아니에요. 희망찬 걸 내려놓고 싶은데 네, 네. 내가 아니 컨셉 내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자 하나 둘 저 표정 봐. 자 아니에요. 아니야. 아, 아니면 X 맞으면 O를 하시면 돼요. 아니야. 하나 둘 셋 가끔 힘든데 재미없는 사람 어 약간 좀 과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어, 많은 네. 되게, 어, 회사 여러분들과 스텝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려고 가끔 이렇게 좀 힘들긴 아, 해요.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이게 웃고 막 이래서 그런지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쫙 가라앉더라고요. 아~ 그게 약간 좀 너무 이면의 그림자가 막 좀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. 아 우리 태영 씨 생각하셨는데 친구가
너무 저 말고 설명이 안 돼요. 자, 2021년 제이홉을 가장 웃게한 멤버는 땡땡이다. 7번. 정답. 아, 찐이지. 한 잔. 한 잔으로 찐이지. 이거 지민이지. 아이, 무조건 찐. 형은 나 없이 못 살아. 그러니까 아니야. 아, 진짜 지민이야. 지민이 드립을 되게 좋아하더라고. 아니, 제이홉이 지민이한테만 웃으면 엄청 해퍼. 아니야, 얘들아. 한 잔으로 찐이라니까. 지민이는 양으로 승부하고 60살까지 자기 집 옆에 살아라고 할 것 같아. 아, 이건 나야. Good night.